안녕하세요. 엑셀팁과 아이디의 채윤앱입니다. 오늘은 아이패드에 저장한 엑셀 문서를 이메일에 첨부해서 발송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엑셀 파일을 엽니다. 열어서 빈 화면이 나오면 텍스트를 하나하나 입력을 다 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 표를 다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 저장을 합니다. 왼쪽 메뉴의 버튼을 누르면 저장 기능이 나옵니다. 저장을 누릅니다. 내 아이패드에서라고 하는 곳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오른쪽 위에 저장을 누르면 그곳에 저장이 됩니다. 아이패드에 저장되어 있는 엑셀 파일을 이메일이나 또는 지메일을 통해서 파일 첨부를 해서 발송을 해보겠습니다. 맨 아래 보시면 폴더 그림이 있습니다. 이 폴더 그림을 클릭을 합니다. 그곳에서 내 아이패드를 찾습니다. 왼쪽 내 아이패드에서를 클릭을 하고요. 엑셀 앱을 실행합니다. 이메일로 보낼 파일을 클릭합니다. 파일을 첨부하면 파일명들이 나타나는데요. 이 중에서 핸드폰 합계 오른쪽 쭉 보시면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복사본 보내기를 클릭합니다. 다른 앱으로 보내기 클릭합니다. 다음 화면이 나오면 메일이나 또는 지메일을 선택합니다. 그둘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메일을 선택하면 되겠죠. 지메일로 선택하겠습니다. 받는 사람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제목과 본문 내용을 간단히 입력합니다. 맨 아래에 파일 첨부명이 보입니다. 내용을 입력했습니다. 오른쪽 위에 화살표를 클릭하면 발송이 됩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